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그함수들과 두 개가 남아있는데, 뭐, 점근선에 관한 이해하고, 평행이동, 그 다음에 로그 계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니까, 차분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관계식도 세워보고, 범위도 잡아주고, 로그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쵸? 평행이동에 대한 정확한 해석만 할 수 있고, 로그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자, 문제 풀어갈게. 0보단 커요, A가. A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B는 1보다 크고요. 이 상태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태야.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fx가 있는데 fx는 로그에 밑이 a입니다. 밑이 a고요. bx-1 진수는 bx-1 gx는요 밑이 b예요. 밑이 로그 b 한 다음에요. 진수가 이번에 AX 빼기 1이 이렇게 약간 체인지 돼 있어요. 그렇죠? AB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야. 그렇죠? 맞지? 좋아요. 이때 곡선 Y 콜 FX와 X축의 교점 요 빨간색 그래프와 이거 봐. X축과의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이 곡선 Y 콜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이 교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던 y 컬 gx라는 노란색 그래프 어디에 점근선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점근선 위에 있게끔 하는 그러한 ab의 관계식과 그 다음에 a의 범위를 잡아라 이런 거야.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자 주목 이건 야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죠? 봐요 이거 이 빨간색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야? x절편이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던 간에 아, 지금 당장 뭐 생각해보면 뭐 A가 0과 1이니까 단족 감소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X 앞에 뭐야? B는 끄집어내야 돼. 이거 평행이동을 보려면 항상 X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주면 Y는요. 로그에 A에 B를 묶어줘. X 빼기 B 분의 1. 그래서 이런 놈이죠? 얘는 Y 컬 로그 ABX라고 하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 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쵸? 응? 그러니까 A, 로그에 이거 밑이 A가 0과 1 사이 있잖아. 단조 감소함수에다가 그다음에 B배만큼 뭐 확대한 거니까요. 그거는 상관없이요. 지금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까지 그릴 필요는 없다만 사실은 이렇게 되는 놈이야. 이거를 X축 방향으로 B분의 1만큼 B가 1보다 크니까요. 약간만 이동하면 되는 거지 뭐죠? 그렇죠? 대충 이런 놈이고 정근선은요 X걸 B분의 1 뭐 이런 놈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정근선 필요가 없이 지금 요점이 궁금한 거거든. 이해 갔지? 요점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요 절편 x절편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쵸? 이걸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요. 누구 대신에 얼마가 얘가 y가 0일 때 x값은 뭐니 y가 0일 때 x값 뭐니 요걸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 갔어? 따라서 y가 0일 때 x값을 잡아주면요 우리가 궁금한 이 교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y가 0일 때 x값 구하러 갑니다. 0은요 로그 a에 bx-1인데 야 이 로그 값이 언제 0 되니? 야 언제 0 돼 이거? 이거는 예 여기 있던 bx-1이요 진수가 얼마 있다 빨간색으로 하자 이 진수가 얼마? 진수가 얼마? 예 진수가 1일 때 그때 0 되는 거지 그쵸? 아니면 돌려봐 a 0승 1 bx 빼기 1 1 됐어요? 넘기면 2 따라서 x가 얼마? x가 b분의 2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 즉 이 빨간색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은요 얼마입니까? B분의 2,0이라고 써볼까요? B분의 2,0이 바로 뭐다? 우리가 찾는 저 FX와 X축과의 교점이었다 그렇죠? Y가 0일 때 X값 구할 수 있죠. 이게 이 노란색 그래프의 점근선 위에 있대. 점근선 구하러 갈까? 요 놈은 아까처럼 바꿔줘야겠네. 요거는요 봐 Y 한 다음에 얘는 로그 B 한 다음에 A를 묶어줄 수 있지? A를 묶어줘야만 돼. 그래야만 이러한 기본형도 보이고 평행이동도 보이는 거야. 이해 갔나? 요거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B는요, 단조, B는 1보다 크니까 단조 증가함수에다가 A는 0과 1이니까 약간 축소 변환돼서요. 어쨌든 1,0 지나고 단조 증가함수요. 이런 놈이에요. 그쵸? 여기까지가. 이걸 X축방향 얼마큼 A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거든. 이번에는요, 약간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요, 1보단 더 크게 평행이동해서요, 대충 뭐 이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 여기에 있겠죠? 이 점근선이 얼마냐고, 지금 원래 이 기본형의 점근선이 X는 0이었잖아. 이거의 점근선 X는 0이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는 얼마? X는 A분의 1. 이거의 점근선 지금 X는 얼마다? A분의 1입니다. 즉,
한마디로 점근선이 a분의 1이니까 이 점근선을 지금 지나고 있죠. 누가? 일단 b분의 2, 0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감소였나? 요렇게 맞아요? 다시 지워버리고 여기 있던 지금 요놈의 점근선이 얼마라고 점근선만 봐봐. 점근선이 지금 x축에서 얼만큼 이동했어요? x축 방향으로 a분의 1만큼 이렇게 이동했죠. 이게 점근선인데 저기 있던 fx와 x축과의 교점 b분의 2, 0이라고 하는 아까 그래프의 x좌표편이 여기 점근선 위에 있다. 여기를 지난다고. 즉 이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던 b분의 2, 0이라는 점을 지나려면요. b분의 2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어! a분의 1과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 갔죠? 끝났어. 따라서요. b분의 2가 a분의 1과 같으면 되겠습니다. 2a가 b 따라서 b는 얼마? b는 2a. 이게 우리가 찾는 관계식이네. 그쵸? b는 2a.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범위도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저 있던 x좌표편이 점근선 위에 있다. 요 관계식 찾아서 쓰면 되겠고 범위 잡으러 갈게요. 범위. 자, 저 하얀색 그래프 그려볼까? 봐봐. 얘가 a축이고 b축이야. b는 2a니까 어떤 직선입니까? 예, 기울기가요. 그러니까 2인 직선이죠. 쉐렛 이런 놈입니다. 즉 1일 때 2를 지나는 그러한 기울기 이런 직선인 건데 다 되는 게 아니야.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봐요. B의 범위가 이쪽으로 와봐. B의 범위는 항상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B는요. 1이 여기 있죠? 1이 여기 있잖아. B는 항상 1보다 더 커야 돼. 이게 B의 범위지. 그치? 그래요? 항상 B는 1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A는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A는요. 0과 1 사이요?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이거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 봐요. A의 범위를 따라가면요, 이 y equal EA라, b equal EA라고 하는 관계식에서요, 요 그래프만 되는 거고, 이해 갔죠? 이 범위를 따라가면. 저기 있던 B라고 하는 범위를 따라가면요, 1보다 크니까요, 이 범위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요, 빰빰, 여기 빵꾸뻥, 다음에 여기도 빵꾸뻥에서 요것만 되는 거야, 요것만. 그쵸? 결과적으로 제한되는 거지. 즉, A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얘가 2분의 1일 때 1 나오지. 따라 A는 이렇게 제한되는 거고 2분의 1과 1 사이 B는요 이렇게 제한되는 거죠. 1하고 2 사이 맞아요? 우리 지금 A의 범위 잡으라고 했어요. A의 범위는 2분의 1과 얼마입니까? 1 사이요. 즉 이 식을 만족하면서 A가 0과 1 사이 있으면서 B가 1보다 크려면은요 해당 범위는 요 그래프 요것만 만족스럽겠다. 각자 각자의 영역에서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즉 A는 범위가 이렇게 제한됩니다. 따라 답은 몇 번이야? 예,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돌아와서 자 여기 주의할 것. 자 우리 로그 함수 할 때요 로그 함수 여기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묶어줘야 돼. 묶어줘야지만이 기본형과 뭡니까 평행이동을 독해할 수 있다고.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묶어줘야지만 이런 기본형과 평행이동을 독해할 수가 있다. x축과의 교점 x좌표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y다 0 놓고 x값 구해주면은 y가 0일 때 x값은 뭐니? y가 0일 때 x값은 뭐니? x좌표편 구할 수 있잖아. 이 점이 이 점근선, 점근선은요 지금 기본형에서 x는 a분의 1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지. 따라서 b분의 2, 0이라는 점과 a분의 1, 0이라는 점이 일치해야 돼. 따라서 요 시에 성립하겠고 관계식까지 됐고 다음에 a, b의 범위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직선 그려놓은 다음에 a의 범위는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요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b는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쭉 다 나갈 수 있는 거야.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요, 요 범위, 파란색 범위밖에 없잖아. 이거가 해당하는 범위가 되겠어. 이때 A가 움직일 수 있는 건요, 이제 2분의 1과 1 사이로 줄어드는 거고, B는 1과 2 사이로 줄어드는 거고, 쌤말 다 이해 갔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